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이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세 번의 연기 끝에 2020년 12월 12일 윈도우,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구글 스테이디어로 출시됩니다. 마이크 폰드 스미스가 만든 원작 사이버펑크 2020에서 57년이 지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초거대 기업들이 문명화된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나머지는 깽단이 지배하는 분열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인 나이트시티에서 큰 꿈을 꾸는 용병 V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게임 엔진으로 레드 엔진 4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원 인력은 500여 명. 거기에 더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자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새 지부를 설립하고 또한 디지털 스케이프스, 엔비디아, 큐에로시와 제휴를 맺었다. 원작자 마이크 폰드 스미스가 자문으로서 참여하며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본작에 등장한다. 또한 지난 한글날을 맞아 CDPR이 출시 예정인 자사의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보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2020년 마지막을 사이버펑크 2077과 함께 보내야겠습니다. 과연 위쳐3와 같은 총영작 게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처럼 실망감이 클지 12월에 어떤 모습으로 사이버펑크 2077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다려봅시다. 이상 레트로초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Night City. What does it mean to you? How well do you know its history? Who was Richard Knight? How many stations are in the NCART system? Which city district boasts the best burrito in town?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more can be found at the address at the bottom of your screen. Check it out and fall in love with Night City all over again.